안녕하세요, 네이티브입니다. 지난 시즌 우리 주니어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선발전에도 보았듯이 이번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곧 1차 리그컵을 시작으로 7주간의 그랑프리 시즌이 시작됩니다. 1차에서 주목해야 할 여신 선수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개인 의견이니 참고로만 봐주세요. 1차 리그컵은 한국보다 6시간이 늦은 라트비아에서 열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여신 쇼트부터 대회가 시작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 10분까지 여신 쇼트를, 밤 10시 40분부터 자정 넘어 25분까지 페어 쇼트를 진행하고, 30일 새벽 0시 55분부터 새벽 4시 45분까지 남싱 쇼트를 끝으로 1일차를 마무리합니다. 2일차는 8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5분까지 아이스 댄스 리듬 댄스를, 오후 7시 3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페어 프리를, 밤 10시부터 31일 새벽 3시 50분까지 여신 프리를 마지막으로 2일차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8월 31일 토요일은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 20분까지 남신 프리를, 밤 9시 45분부터 9월 1일 자정 5분까지 아이스 댄스 프리댄스를 끝으로 그랑프리 1차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1차부터 지난 시즌 주니어 챔피언인 시마다 마오 선수가 출격하는데요. 이미 두 번의 국내 대회로 이번 시즌을 위한 워밍업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요소와 컨시에서 현재 시마다를 이길 선수는 없어 보여요. 그만큼 시즌 초부터 경기 내용이 단단해 보입니다. 시마다 선수의 장점은 빠른 회전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점프인데요. 이번 시즌 쇼트에서는 컨비네이션 점프를 후반에 배치하고 가볍게 뛰고 있습니다. 물론 점프가 가장 큰 특기지만 비점프에서도 가산점을 모두 1점대로 쓸어갔는데요. 특히 어려운 마무리가 필요 없는 가속이 붙는 유연한 스피는 시마다 선수의 시그니처입니다. 뮤지컬 넘버로 유명한 디파인 그래비티를 쇼트 음악으로 선택해 70점이 넘는 점수를 키노시타 트로피에서 받았습니다. 프리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트리플 악셀과 쿼드러플 토를 모두 구성하고 있는 선수는 시니어를 통틀어도 현재 여싱에서 유일해요. 물론 쿼드러플 토룹의 성공률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두 점프를 제외해도 클러치 트리플 토룩과 트리플 살코 트리플 토룩 컨비네이션 점프 두 번을 뛰는 엄청난 구성이다. 맞긴 매달 찾아가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에는 3연속 점프를 더블 악셀 두 번의 시퀀스 점프로 구성하면서
기술점을 대폭 높였어요. 최근 갱상 썸머컵에서 14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선수는 우리 고나연 선수입니다. 특히 선발전에서 보여준 기량은 주그프 1차에서 포디움에 들 수 있는 넉넉한 점수인데요. 지난 시즌 컨시가 발목을 붙잡았었는데 올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고나연 선수의 장점은 높고 비거리가 큰 점프입니다. 그래서 랜딩만 하면 가산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시즌 쇼트 과제인 플립 점프의 엣지가 부정확한 게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엣지 콘을 받더라도 랜딩에서 큰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연 선수는 프리에서 약점인 트리플 플립을 한 번, 트리플 너츠와 트리플 토록을 두 번 뛰는 무난한 구성입니다. 특히 후반에 뛰는 점프들의 성공 유무가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선발전에서는 스핀에서 아쉬운 점수를 받았는데요. 그랑프리에서는 스핀 레벨을 모두 챙기길 응원합니다. 그 외에 총점 170점대 선수들이 포디움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 같아요. 먼저 지난 시즌에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국적을 변경하고 주니어 그랑프리에 데뷔하는 사리나요스 선수입니다. 모든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러츠 점프가 좋은 선수예요. 이번 시즌 첫 경기가 그랑프리라서 어떤 컨디션일지는 알 수 없지만 로스 선수도 클립의 엣지콜과 회전 부족이 쇼트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에서는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플립을 두 번씩 구성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어떻게 구성했을지 궁금합니다.
두 번의 플립 모두에서 엣지콜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서도 안정적인 수행이 강점인 선수이지만 역시 연결 트리플 토롭의 회전 부족과 다소 느린 듯한 스케이팅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애니 카차오 선수인데요. 167cm의 월등한 피지컬로 시원한 점프를 뛰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연결 점프의 회전이 늘 아쉬웠는데 최근 자국 대회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랜딩 점이 다소 타이트해 보이긴 해요. 미국 대회인 점수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쇼트에서 60점대를 노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차오 선수 역시 크리에서 트리플 너츠와 트리플 플립을 두 번씩 비는 최고 구성입니다. 프로그램 후반에 피치가 떨어질 때 뜨는 두 번의 플립 점프의 성공 유무가 체크포인트일 것 같아요. 확실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후반 점프들의 회전이 타이트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선수 특유의 유려한 프리젠테이션이 돋보이는 선수예요. 포디움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선수는 바로 일본의 쿠시다 이쿠라 선수예요. 지난 시즌 이 선수의 총점은 160점대에서 190점대를 오갈 정도로 컨시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쇼트에서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롭을 잘 뛰다가도 단독 점프에서 실수하곤 합니다. 게다가 가끔 러츠에서 엣지콜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공개한 새 프로그램은 쿠시다 선수와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크리는 지난 시즌에 어린 왕자 프로그램을 다시 가져왔는데요. 일단 지난 시즌보다 컨시가 나아 보입니다. 분명 클린하면 포텐이 있는 선수인데 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트리플 너츠와 트리플 플립을 두 번씩 대치한 높은 구성이고 언제든지 포디움을 노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레이백스핀의 헤어컷 포지션에서 속도 증가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카메 포지션은 조금 아쉬워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에스토니아의 엘리나 구이디나 선수와 우리 이효린, 캐나다의 룰루린, 스위스의 아나스타샤 브란데무르그 선수들을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이디나 선수의 쇼트는 트리플 토룹, 트리플 토룹을 띠는 다소 낮은 구성입니다만 비거리가 크고 높은 점프로 후반에 배치하고 성공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플립이 약점인 선수라서 이번 시즌 플립이 쇼트의 관건일 것 같아요. 트리의 트리플 트리플 컴비네이션 점프는 없지만 두 번의 트리플 러츠를 후반에 배치했어요. 러츠가 높고 탄력이 정말 좋아요. 지난 시즌 B급 대회에서는 총점 182점이 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번 시즌 테스트 대회에서는 스핀에서 실수가 많아 172점대에 머물렀습니다. 선발전에서 7위를 하면서 그랑프리 한장의 티켓을 따는 이효린 선수가 1차에 출전합니다. 큰 실수를 안 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늘 연결 점프의 회전수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선발전에서 스텝 시퀀스 레벨 4를 받아냈습니다. 프리에서는 더블 악셀 두 번을 시퀀스로 몰아뛰는 구성으로 변경했어요. 컨실을 높이는 전략으로 바꾼 듯하네요. 역시 첫 점프인 트리플 트리플 컴비네이션 점프의 성공과 회전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니어 월드 6위를 차지한 스위스의 아나스타샤 브란덴부르브와 10위의 캐나다 룰루린 선수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 선수들의 최근 대회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아서 그날 어떤 컨디션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시즌 첫 대회인데다가 1위를 제외하곤 포디움을 예상할 수 없는 대진이라 앞에 언급한 선수들을 놓치지 않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니어 대회는 참가 선수가 많아 인내심을 요하지만 늘 알 수 없는 변수들과 다크호스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꿀잼 포인트가 있어요. 선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고 눌러주세요.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